근데 아 얼굴 안 나와요. 아, 난 안 나와요. 안 나와. 아, 안 찍어요. 와, 그래블 자전거입니다. 지금 미별동인데 지금 오리피스님도 그래블을 최근에 사셨고 타봤는데 어우 진짜 좋아요. 여기 샵 있어가지고 진짜 편해요. 뭐 뻔한 얘기지만 어우 좋아요 좋아요. 하고 뭐 예, 지금 동시 타사자님도 지금 비슷한 시기에 지금 저희 미별동에서는 대전 미별동에서는 지금 이것도 새 거예요. 그래블 자전거 지금 다 사셨습니다. 어 지금 둠 말고 또 그래블 사신 분이 계셨나요? 저희 아내? 우리 둘째 거 그래블. 아 10년 지난 거. 어 그러면은 최근에 미별동에서 그래블이 그 영상처럼 적어도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래블을 구매를 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 영상을 로드 타시는 분들이 과연 볼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래블에 대한 그래블이 이미 좀 유행을 했다가 이미 졌죠. 그 와중에 그 로드 동호회나 그쪽에서는 소위 자전거 동호회죠. 보편적인 그 그래블에 대한 이미 그 뭐라고 할까요? 결론? 잠정 결론이 벌써 난 상황이죠. 근데 그거를 굳이 이미 시기도 지났고 유행도 지난 자전거에 대해서 굳이 이거를 왜 언급하느냐. 왜냐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왜냐면 사람이 생각하고 자전거의 좀 어떤 구조적인 거 역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차피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취미고요. 관심이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어쨌든 하고 멈출 수가 없는데 일단 기존의 그래블에 대한 그 평가는 그걸 왜 사냐 오죽하면 자전거 그 정도 거의 대부분 전문 유튜버들 많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언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블을 살 바엔 차라리 MTB를 사는 게 낫다. 아 근데 저도 그건 동의해요. 왜냐면 그거는 그거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미벨동 얘기를 처음부터 끄집어냈잖아요. 이 미벨동 특히 지금 그 그래블을 산 분들 중에 일단 첫 번째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뭐 움직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개개인이 산 건데 비슷한 시기에 하필이면 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타사자라님 예로 들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자전거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듯이 정비 미니벨로 정비만 미니벨로 정비라는 얘기는 일반 자전거는 다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넘겨짚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미니벨로는 기어 구동계도 막 압도적이에요. 1세대, 2세대, 3세대 다 하루고 뭐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 로드 자전거를 만약에 기준점을 잡으면 10배가 넘어요. 범위가. 그것만 15년을 했고 자전거는 얼마나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대충 아니 20년 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타면서 그러니까 적게 탄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여러 동호회도 저도 마찬가지로 거쳤고 그런 와중에 타사자라님처럼 스펙이 이렇게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MTB만 거의 다 소유를 했어요. 이분은 타본 정도가 아니라 현재도 정리한 것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보통 하드테일 그리고 그것도 MTB도 그 세대가 있거든요. 그 세대까지 다 알아들었어요. 오래 탄 사람이고 벌써 그러니까 뭐 풀샷 그러니까 뭐 올마운틴부터 해가지고 다운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하드테일부터 해서 다 소유했고 다 타보시고 지금도 타고 계시고 그리고 뭐 미벨도 당연히 미벨동에 있기 때문에 미벨도 지금 최근에 막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러니까 물건 팔았다가 다시 또 샀다가 막 자꾸 자전거가 막 회전을 해요. 그거하고 뭐 리컨번트도 뭐 로우 미드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분이 하이를 경험을 안 하셔서 그 하이 그게 포지션 위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리컨버트 그 하이 그 지금 아직도 구매하시는 걸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 외에 보통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뭐 텐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분은 그러니까 뭐 로드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그런 좀 다 했고
근데 그런 분이 그래브를 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이 딱 감이 잡히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일단 자기가 다 타봤잖아요.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뭐 유행이나 그런 거 관련 없이 그냥 자기가 그래브를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몇 명이 더 있는 거예요, 지금 비빌동에. 그러니까 결론은 아는 사람이 샀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걸 신경 쓸 것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럴 필요도 없는 분들이고. 그래브를 어쨌든 자기가 필요해서 이게 꽤 재밌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거죠. 필요해요.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사신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제가 저도 경력이 두꺼워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처럼 그렇게 다양한 자전거를 경험하진 않았어요. 그거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보다도 더 많은 자전거를 경험한 분들이란 얘기죠. 근데 그 아까 말했던 그래블에 대한 정리 있잖아요. 그걸 하신 분들 중에 과연 저보다 많은 자전거를 경험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히요. 이게 되게 억울스러운 그걸 수도 있는데, 아니 냉정하게, 감정이 아니라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니벨로 정비 15년이라는 게 사실 이 의미를 아시는 분도 얼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게 정비로서는 되게 광범위한 그 스펙트럼에 그걸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도 저보다 더 많은 걸 경험하신 분들이 그래브를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임도도, 그거 싱글은 또 싱글을 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 제 영역 밖이죠. 근데 싱글은 아니더라도 저는 임도를 좋아하고 그거 진짜 재밌거든요. 해보신 분들 알 거란 말이에요. 임도 진짜 재밌고 산 타시는 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MTB로 하면 되죠. 저는 그걸 미벨로 해왔지만. 근데 임도나 아니면은 뭐 자갈길 중간에 막 그냥 막 그런데 막 가고 또 그걸 즐기시고 하는데 동시에 로드도 하고 로드도 필요하고 결국은 그런 그래블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그래블이 적합하게 해줄 수 있는 영역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신 건. 근데 그거는 제가 미벨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미벨이, 그 미벨러들은 자전거를 많이 소유하잖아요. 황당하게도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프레임 그 뼈대 차이라는 애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바퀴도, 그러니까 너무 변화가 무쌍하잖아요. 로드는 솔직히 뭐라고 해봐야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차이를 느끼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타보면. 근데 하물며 뼈대가 변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로드랑은. 그러니까 그런 전혀 다른 그 자전거 그 각 기체별 전혀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의 그 필요 유무 그런 걸 떠나서 그런 형태가 계속 벌어지거든요, 미벨러들은요. 많은 기체를 갖게 되고. 저도 지금 처리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러니까 소유했다가 다시 팔고 막 그냥 하고 막, 왜냐면 소유 문제, 그 공간 문제나 막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판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간 애초에 그렇게 많이 소유를 하는 이유가 각 자전거마다 다른 세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걸 탑승자에게.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있고요. 환경이 바뀌고, 근데 같은 도로를 타도 미니벨로는 다른데, 이 땅, 그러니까 그 환경마저도 바뀌고, 그래버리면은 엄청 변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져요. 여튼, 지금 미벨동에서 그래블을 사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이 그렇고, 정확하게 알고 사신 거거든요. 그걸 타다가 또 파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게 더군다나 이미 유튜브에서 이미 수많은 아까 얘기했던 잠정 결론들이 이미 나오고 나서 한참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그분들이 그걸 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 봤을까요, 과연? 안다는 얘기죠, 이분들은. 확실히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여기서 그런 부분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그 그랩을 잠정적 결론에 대한 거 저는 일단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그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해하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또 이건 사회적인 그런 거하고 엮여서 좀 얘기를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유튜버들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 유튜버들은 알고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서 그냥 자기 시점에서 그냥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 괜찮은데 똥꼬집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게 그냥 그렇다. 그냥 정말로 무슨 절대적인 뭔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 동호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별로 안 좋아요. 심하게는 저게 사람인가 싶은 생각 깊이 얘기를 들어가 보잖아요. 왜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나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를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줘요. 이게 뭔 말인지 제가 항상 답정너에 대한 답정너나 광신도에 대해서 언급을 다른 영상에서 했던 거를 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블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지가 그렇다라는 생각을 제가 얘기하는 아까 방금 앞서 말했던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래블이 저거는 뻘짓이다 쓸모가 없다 그냥 결론인 거야. 그냥 무조건 이게 같은 결론인 것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전문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한국 그 사람들은 논리가 있잖아요. 냉정하게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도 상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사고방식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인 거야. 그냥 그래부는 무조건 뻘짓이다. 저도 만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웃긴 거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전문성은 불구하고 자전거에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전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냥 자전거 초보예요. 그냥 이게 황당하지만 그게 몇 년을 탔을지언정 자전거 초보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상대로. 왜냐면 똑같이 저랑 저처럼 자전거를 20년 이상을 탔어도 그게 다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비를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스펙트럼도 다르고 경험 수치도 다르고 이게 왜냐면 똑같은 20년 자전거 정비를 해도 그 질적인 차이, 양적인 차이, 그런 범위적인 차이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모르는 걸 또 어떤 분은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 항상 지식의 공백 그런 게 발생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경험한 축에 이게 20년 그걸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질적인 부분에서 아, 좀 깊이가 달라요. 저보다 더한 사람도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그걸 상대로 그냥 자전거 초짜인 사람이 우긴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다른 예로 영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알파벳도 모르는 애가 현직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상대로 아 영어 저도 모른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이가 없겠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설마 싶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잘 보시면요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 인간들은 그냥 자기가 답이에요. 제가 계속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계속 이 얘기를 앞으로도 할 거고 지금 영상에서 몇 번을 해왔단 말이에요. 답정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를 해도 돼요. 저는 그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마음 제가 얘기하려는 이 부분을 그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지금 미벨동에 계신 그런 아 이걸 언급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죽하면 판다님이 진짜 점잖은 분이거든요. 이분은 뭐 남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고 남 뭐 싸울 줄도 모르고 그런 성향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막 욕하는 거 절대 그런 거 못하는 성격이고 진짜 정말 선비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제가 얘기하는 이 부류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경험하신 분들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기가 이미 길어졌고. 그러니까 그래블에 대해서 저도 다시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저는 그래블을 보면서도 아 저도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있었어요. 계속 그런 와중에 미벨동 아 그런 그 경력자들이 근래에 와서 예 근래도 며칠 전이에요. 불과 며칠 전 바로 며칠 전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그래블을 샀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신선했고 적어도 작은 충격이었고 예, 저도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예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예전에 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 안 했지만 예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어쨌든 제가 언급했던 그런 부류들 답정러들 예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